왜 그래? 오케이. 자, 그래서 포커스 53 문제 풀이 잘 잘해줘. 오케이. 자, 원급 비교는 기본적으로 뭐뭐만큼 뭐뭐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우리가 좀 이따가 본문에서 만나볼 게 얼음처럼 차가운 이란 표현이 뭐죠? As cold as ice. 자,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에 이 자리에 콜더가 사용되는 것도 아니고 콜디스트가 사용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법적 명칭이 뭐라 그런다? 그렇죠. 원급 비교니까 의미도 뭐뭐만큼 뭐뭐한 뭐뭐하게 이런 뜻이 되는 거다 라는 걸 배운 거고요. 보자, 잠깐만요. 오케이, 서희야 여기 있다. 수고했어요. 안녕히 가세요. 자, 여기서 이제 하나씩 느려봅니다. 자, 여기에 있는 as를 뭐로 바꿔 쓸 수가 있었어? 뭐로 바꿔 쓸 수 있었죠? 그러면 so cold as ice가 됩니까? 안녕히 가세요. 안 되죠. 뭐일 때만 된다. not이 있을 때만 not so cold as ice만 된다 했어요. not이 있을 때만 not이 있을 때는 so나 또는 as 둘 다 쓸 수 있지만 not이 없을 때는 as밖에 안 됩니다. not이 있어야지 not so cold as ice, not as cold as ice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it is 뭐 this 할까요? 예. 뭐도 배웠냐? this is not so cold as that 이란 문장이 따지죠. this is not so cold as that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것은 만큼 차갑진 않다. 뭐만큼? 저것만큼 이라는 표현이 같은 표현이 뭐였더라? 이것은 저것만큼 차갑진 않아. 이것은 저것만큼 차갑지 않다 라는 말하고 똑같은 우리말이 뭐예요? 저것이 이것보다 더 차갑다 하고 똑같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this is not so cold as that, this is not as cold as that은 똑같은 표현이 영어 표현이 뭐다? That is colder than this.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원급 비교해서 배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이번 문장 완성하면 뭐가 될 거고? As tall as Jimi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문장의 해석은 나는 지민이만큼 키가 크지는 않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좀 이따가 이제 다 풀고 나서 이 녀석에 대한 얘기 좀 할 것 같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가볼까요? This February is as cold as this January 이고요. 그 다음에 이 as에 대한 얘기도 위에 거랑 연결해서 같이 얘기해 볼 거고요. 해석은 올해 2월은 올해 1월만큼이나 춥다. 그러니까 1월이나 2월이나 추운 정도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3번 문장 완성하면 어떻게 될 거고? My brother's laptop computer is not so old as mine 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mine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렇죠. My laptop computer. 세 칸 필요하네. 아, 랩탑 컴퓨터로 바꿀 수 있다. 어, 지민이 뭐라고? 제가 질문이 있어요. 아, 예. this 지금 올해예요? 아, 예. this year 올해. this night tonight이지만 this morning 오늘 아침. 오케이? 네. 됐습니까? this는 가까운 어떤 시, this 뒤에 어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면 가까운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this morning 하면 오늘 아침이 되는 거고요. this February 하면 올해 2월이 되는 거예요. this January 올해 1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요 소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금 더 짚어볼게. 요 녀석
요 녀석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먼저 뭐 다 들통났는데 이 녀석은 I am not as tall as 지민 할 때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 am not, 그렇죠, so tall as 지민 되고, 이 녀석도 똑같이 so로 바꿔 쓸 수 있죠? 안 된단 말이죠. not이 있어야지만 된다 했죠. 그러니까 4번 문제에 is not so 할 때 is so는 뭐로 바꿔 써도 된다? as로 바꿔 쓸 수도 있다 라는 거 배웠어요. 이거는 작년 여러분들 학교 시험 문제 나왔어요. 2학기 중간고사 때 됐습니까? as 써야 될 때도 있고 so as가 가능할 때도 있는데 so as를 쓰려고 그러면 그때는 not이 필요하다라는 거 가지고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어떤 불은 어떻게 성인 남자만큼 키 크게 뭐한다? 자란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가볼까요? Some grass grows as tall as a man. As tall as 되게 많이 나오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에 as를 so로 바꿔 쓸 수 있는지 좀 이따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또 칼질하랍니다. 누가? 걔는 어떻게 토끼만큼 빠르게 뭐한다? 달린다.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 표현하면 A dog runs as fast as a rabbit. 그렇죠? A dog runs as fast as a rabbit. 그래서 개의 달리기 속도와 토끼의 달리기 속도를 비교하는데 그래서 둘의 속도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원급 비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칼질하기. 누구는? 영국은 어떻게 미국만큼 넓지는 않다. 영국은 만큼 넓진 않다. England isn't as big. 뭐 아니면 large as the United States. large를 쓰는 게 좀 더 맞는 표현이겠죠. England isn't as big as large as the United States. 됐습니까? 자, 그러면 1, 2, 3은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 지금 형광펜치라는 이 녀석, 세 녀석이 있는데 이 중에서 소로 바꿔 쓸 수 있는 건 몇 개가 있고? 3번. 그렇죠, 한 개가 있고 3번이죠. 왜 그렇다? 여기 뭐가 있어서? not이 있어서 England isn't so large as the United States. 이렇게 표현하면 됐다. 됐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문장의 또 다른 표현 방법은 바로 3번이었죠. 됐습니까? 오케이, 보기와 같이 비교하는 문장을 써라. The cooking show하고 퀴즈 쇼가 뭐 그러니까 완성된 문장이 The cooking show is as interesting. 그래서 요리 쇼가 만큼이나 흥미롭다. 뭐만큼? 퀴즈 쇼만큼. 그 퀴즈 쇼만큼이나. 그래, 둘 다 비슷하게 재미있다. 퀴즈 쇼와 쿠킹 쇼가 비슷하게 재미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sour는 뭐예요? sour 신이고요. 그럼 달콤한은 sweet고요. 짭짤한은 salt야 salty야 salty고. 그다음 매운은 뭐 s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h로 시작하는 것도 있죠. s로 시작하는 spicy. 그다음에 hot. 네, 그다음에 선생님이 깜빡하고 하나를 빼먹었는데 쓴 맛도 있죠. 혹시 압니까? 이거는 싱거운 bitter taste 쓴맛 bitter 이런 빌어먹을 bitter 쓴 인생의 쓴맛 빌어먹을 맛이죠. 됐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인생의 쓴맛은 bitter 먹을 맛이죠. 됐습니까? 뭐 그렇게라도 외우라 이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레모네이드하고 레몬 주스하고 는이 아니고 이게 있으니까 이 표현할 때 문장 속에 뭘 집어넣으란 말이야? not을 집어넣으란 말이죠. 그럼 완성되면 레모네이드는 레몬 주스만큼 새콤하지는 않다 맞죠? 그러면 레모네이드는 레몬 주스만큼 새콤하지 않다라는 표현은 레모네이드 isn't as sour as lemon juice 하면 되겠죠. Lemonade isn't as 또는 not 쳐다보고 so도 가능하다. isn't as sour as lemon juice. 그럼 결국은 누가 더 sour 하단 말이야? 그렇죠. 레몬 주스가 더 sour 하단 말이죠.
레모네이드는 레몬 주스만큼 새콤하진 않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더 sour 아니 누가 더 sour하다? 레몬 주스가 sour하다니까. 그래서 좀 이따가 이 문장하고 똑같은 표현이 뭔지 아까 살펴봤던 거 얘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comfortable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그렇죠. uncomfortable이죠. comfortable. 불편한이죠. 불편한. 됐습니까? 그러면 체어하고 소파하고 비교하는데 는이 아니고 저 중간에 이렇게 아니다라는 표현이 있을까? 우리말로 완성되면 그 의자는 그 소파만큼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chair isn't as comfortable as the sofa. 오케이.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에도 not이 들어있으니까 isn't as comfortable 또는 so comfortable as the sofa 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as the sofa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결국 누가 more comfortable 하다는 얘기야? sofa. 그러니까 얘도 똑같은 표현이 가능한 게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ear의 뜻은 뭐고? 가까운도 되고 가깝게도 됩니다. 됐습니까? 얘는 하이 같은 애야. 아니 하이가 아니고 아 하이 같기도 하지 하드 같은 애야. 얘 혼자 무슨 씨도 되고 어떤도 되고 어찌도 됩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참고로 nearly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존재하는데요. nearly는 뭐하고 같은 뜻이냐면 almost하고 같은 말이야. almost가 무슨 뜻인데? 어? 모든이야? 거의죠, 이 똑강아지들아. nearly all my friends. 거의 나의 모든 친구들. nearly all my friends. 가깝게 내 모든 친구들이 아니고요. nearly all my friends. 거의 모든 내 친구들. nearly all my friends. 거의 내 친구들 전부 다. nearly almost all my friends. nearly all my friends. 그래서 near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사항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말은 그러면 F로 시작하는 far겠죠. 그러니까 far 하면 뭐 배웠던 거 생각나죠? 그렇죠? 아버지였나요? father였나요? 거리상 더 먼은 뭐였어요? 거리상 더 먼 father였죠. father. 그렇죠? 그 다음에 정도가 더 심한은 뭐였더라? further였죠. 까먹었죠. F-A-R-T-H-E-R 해서 father 하면 더 먼이고요. F-U-R-T-H-E-R father 하면 정도가 더 심한. Do you need further information이야? Do you need further information이야? Do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Further information. 그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 지금 내가.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십니까? 이 말이잖아. 그러면 뭐겠어 둘 중에? Do you need further information이겠죠. 더 먼 정보가 필요하겠냐고 묻겠습니까 내가? 더 이상의 이란 뜻의 further를 써야 되겠죠. Do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our homepage.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If you need further information, 만약 당신이 더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다면 please visit our homepage. 우리 홈페이지 방문해 보세요. Further information, 더 먼 정보가 아니고요. 더 이상의 정보니까 further information 이렇게 써야 되겠죠. Okay, your house is farther from school than my house. Your house is farther. Your house is farther from school than my house. 무슨 얘기일까 방금은? 너의 집은 학교에서 더 멀다. Than my house. 뭐보다? 우리 집보다. 됐습니까? father 쓸 자리가 있고 further 쓸 자리가 있으니까 비교하자라고 앞에서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등호입니다. 등호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은행까지의 거리와 서점까지의 거리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문장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말로 은행은 누구만큼 어떻다? 서점만큼 가깝다라는 표현이 우리말로 되고 그걸 영어로 표현하면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store. 하면 되겠죠.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store.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store. 그래서 여기 as는 so로 바꿔 쓸 수 없죠. not이 없기 때문에. 됐습니까? 위에는 not이 있는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the chair isn't so comfortable as the sofa. The chair isn't as comfortable as the sofa. 두 가지가 가능하지만 not이 없기 때문에 as 밖에 못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riding a motorcycle, driving a car.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것, 그다음에 자동차 운전하는 것. 위험한이란 말이 있으니까 dangerous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그쵸, safe겠죠. dangerous 형용사, safe 형용사. 안전한, 위험한.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오토바이 타는 것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만큼 위험하다라는 표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등호니까, not이 안 들어가니까 몇 가지 표현 방법? 한 가지 표현 방법밖에 없고, 그 표현을 영어로 표현하면 Riding a motorcycle, motorbike is as dangerous as driving a c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미안합니다. 내 마음대로 읽어서. Okay, motorbike is as dangerous as driving a car.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의 시제는? 현재죠. 그러면 프랑스는 만큼 아름답다, 스페인만큼, 요런 어순으로 가고, 나에게는 이란 말은 끝에 붙여주면 될 테니까. 그래서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to me. 그렇죠.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to me.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to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은은 그만큼 가치가 있진 않다 라는 말에 똑같은 말은 그거죠. 일단 valuable의 뜻이 뭐고, 가치 있는. 그럼 가치가 없는 뭐든가요? valueless죠. VALUESS. LESS가 붙으면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죠. 가치 없는, valueless, 무가치한. 자, valuable은 조심해야 될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가서 좀 괴로운데요. 얘가 왜 괴롭냐면 valuable에 같은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priceless야. priceless. 뭐 말해봐. 여기 앞에 A 뭔지. V A L U 어 E야 E. E L E S S. valueless. value란 단어가 있어. value. 가치라는 명사야. 가치. 자, priceless. 이건 price란 뜻 알 텐데. 가격이죠. 그럼 이게 priceless 하면 이게 가격이 없는이네. 그렇죠? 가격이 없는인데 얘 뜻이 priceless가 valueless랑 같은 말이 아니고 value of라고 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짜증난다고. priceless의 뜻이 뭐냐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란 말이야.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됐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액티브 하면 활동적인이거든? 그러면 반대말은 인액티브야. 적극적인, 수동적인. 그러니까 인이 붙어서 반대말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valuable의 같은 말이 invaluable이야. 이것도 가치가 있는 invaluable, valuable, priceless가 다 소중한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냥 예방접종 한번 한 거야. 지금은 valuable 잘 알아두세요. valuable하고 valueless, 가치 있는, 무가치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은이 금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다르게 하면 금이 은보다 더
같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써 있는 거 실버가 주인공 주어일 거고 silver isn't as 관로하고 so valuable as gold 이렇게 하면 될 거고요. silver isn't so valuable as gold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 글씨 정말 개떡같이 썼네요. 좀 그러면 똑같 다른 표현 방법이 누가 주어로 하는 gold is 더 가치 있는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valuable의 비교급은 뭘 것 같아요? more valuable이죠. valuable로 이런 건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more valuable 그 다음은 뭐 쓸까? than silver 하고 같은 뜻입니다. gold is more valuable than silver. 금이 은보다 더 가치 있어. 은은 금만큼 가치가 있진 않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교급 최상급 비교로 넘어갑니다. 비교급에서는 뭐 뭐보다 더 라는 뜻이고요. than이 쓰이죠. than 뭐 than을 또 then 하고 또 헷갈리지 말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최상급 비교에서는 최상급은 더를 좋아한다. the best, the most. 그 다음에 누구누구 들 중에서 할 때는 of 복수명사, 어디어디에서 할 때는 in 플러스 단수명사 이런 얘기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훨씬 5종 세트 even more, run more, far more, much more, still more 이런 것들 됐습니다. 자 알아두시라. very more 이런 거 없다. very much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원급은 very나 so로 하고 그 다음에 훨씬이란 뜻의 말들은 비교급을 꾸며준다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열등 비교도 얘기했는데요. 누구보다 덜 어떤 됐습니까? 그래서 개수가 덜 많은 less죠. less 그냥 그렇죠? less 자체가 개수나 양이 더 적은 이라는 뜻의 단어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덜 더운 less hot 하면 되겠죠. today is less hot than yesterday. 오늘이 어제보단 덜 더워. 더 더운가? 뭐 어쨌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빈칸에 말을 알맞게 해갖고 어쩌고 저쩌라 합니다. 그러면 A의 1번 지민아 Anne's hair is longer than Yuri's. 그래서 longer 하고 뜻은 Anne의 머리카락이 유리의 머리카락보다 더 길다 라고 얘기하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지인아 그렇죠. better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의견 말하고 있습니다. think 뒤에는 당연히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데 목적어라서 생략된 대시 있을 거고요. 뒤에는 완벽한 문장 같습니다. I think that hotdogs are better than hamburgers. 자신의 의견으로는 핫도그가 햄버거보다는 더 낫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훨씬 더 낫다. 5종 세트. 뒤에 것도 붙여주면 훨씬 나을 텐데. much better. A lot better. Far better. 두 개 남았다. Still better, even better. 됐습니까? 오케이. 뭐는 안 된다? Very better랑 so better 이런 건 안 된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3번. 승빈. 더 most difficult language in the world고요. 뜻은 뭐겠어요? 나는 러시아어가 가장 어렵다고. 그렇죠. 나는 러시아어가 in the world에서 the most difficult language라고 think한다. 계속해서 의견을 말하고 있죠. 자신의 의견, 내 의견으로는 이래. 됐습니까? 마찬가지 겉 만드는 대시 생략됐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밑주신 부분 아 참 그리고 이 문장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어디 갔냐 나와라 나와라 얘가 내 속도를 못 따라가네. 에잉 여기 나왔어? 자 선생님이 지금 틀린 문장을 쓸 건데요 지난 시간에 했지 싶은데 그치?
James House is larger than Chris. 이 틀린 문장이거든요. 왜 틀렸을까? 그렇죠. 반드시 여기다가 이걸 해줘야 돼. 이거 하나 안 했을 뿐인데 틀린 문장 됐어요. 얘를 안 하면 지금 뭐랑 뭐라를 비교하게 되냐면 제임스의 집과 크리스라는 사람을 비교하고 있어. 그러니까 같은 걸 비교해줘야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 안 했을 뿐인데 또는 뭐 이렇게 하고요. 소유격으로 S로 끝나는 경우에 점만 찍거나 점 찍고 S 둘 다 가능한데요. 어쨌든 이거 하나 안 해줬다고 지금 틀린 문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내가 지금 뭘 보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걸까요? 거기 A에 1번 보면 Yuri is 하고 apostrophe S가 있죠. 만약에 얘가 없으면 N의 머리카락과 사람의 길이를 비교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이번 중간고사 때 시험 문제에 나온 다음 중 표현이 어색한 거 1, 2, 3, 4, 5 중에서 골라라. 됐습니까? 같은 것을 비교해야지 머리카락과 사람의 길이를 비교하진 않겠죠. 됐습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미출신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쳐라. 뭐든가 틀렸다고 하고 있네요. 그럼 바르게 고쳐서 읽으면 되겠네. 됐습니까? 1번은 당연히 The pig is fatter than the dog 일 거고 애가 모자죠. 그러니까 T를 한 번 더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2번 같은 경우에 these 이거 너무 뻔하죠. 어떻게 고쳐라. These much older than those. 그렇죠. buildings가 생략된 거죠. buildings. 오케이. 그래서 much older A로 시작하는 a lot older E로 시작하는 even older 그 다음에 F로 시작하는 far older S로 시작하는 still older 됐습니까? much older, a lot older, even older, far older, still older, very older는 안 되고 so older도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하면 이 건물들이 훨씬 더 낡았다. 뭐보다? Those buildings보다. 저 건물들보다. 오케이. 그 다음에 This backpack is heavier than the other than the other backpack이죠. 뭐 백팩하고 백팩을 비교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AN을 써줘야 되겠죠. This backpack is heavier. 이 배낭 가방이 더 무거워 than the other backpack. 그러니까 그 다음에 Eric is younger athlete of all. 오케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것 같아? of all의 뜻이 뭐야? 모든. 그렇지. athlete의 뜻이 뭐니까? 운동선수죠. 운동선수. 지금 이제 올림픽 athlete들이 어디 가 있어요? 그렇죠. 도쿄에 일본에 가 있대요. 병원에 가 있나요? 오케이. 어? 일본 가 있잖아 지금 athlete들이. 오늘 개막식일걸? 진짜요? 그렇죠. 뭐 올림픽이 되게 썰렁해서 난리네요. 자, 올 뒤에 athlete는 셀 수 있으니까 무슨 형태? 복수형으로 와줘야 되겠죠. of all athletes.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가만 봤더니 이게 이런 게 뒤에 붙어 있으니까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말은 에릭이 가장 어린 선수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더를 좋아하는 누가 더를 애호합니까? 최상급이니까 Eric is the youngest athlete of all athletes. 모든 운동선수들 중에 아직 돌아왔어? 상태가 별로 안 좋군요. 우리 승빈이가 항상 생기발랄하게 저 엉뚱한 소리를 저기서 하고 했는데 오늘 힘이 없습니다. 승빈아 너의 엉뚱한 소리가 필요해. 화이팅. 됐습니까? athlete란 단어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승빈이 오늘 못 친 시험은 너 언제 와서 칠 수 있냐? 월요일. 월요일? 오케이. 알겠습니다. 2시에서 월요일이니까 7시 사이에 자유롭게 와서 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질하랍니다. 누가? 누구보다? 어찌 어떻다? 훨씬 더 비싸다.
시제는 현재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겠다. Car is a lot more expensive than a TV. A car is a lot을 쓰라고 했군요. A lot more expensive than a TV. 훨씬 더 비싸. 그 다음에 또 칼질을 합니다. 누가? 나는 어찌? 어찌? 뭐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제는 당연히 누가다? I got up 했다. 그렇죠. I가 got up 했다. 어찌? Earlier. Earlier. 그 다음에 평상시보다? Than usual. 됐습니까? Than usual.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예, 평소보다라는 표현. Than usual. 평상시보다? Than usual. Than usual. Than usual. 비교 표현에서 than usual, 평상시보다란 뜻으로 통째로 알아두세요. 평상시보다 than usual. 그 다음에 팩트를 얘기하는 3번 문장. 누가? 오케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re가 왔죠. 그래서 뭐 플러스 무슨 명사, in 플러스 단수 명사가 나오겠죠. 됐습니까? 가장 큰 동물이다. 오케이, 그래서 고래가 가장 큰 동물이다. A whale is the largest animal in the ocean. 하면 되겠죠. A whale is the largest animal in the ocean. 됐습니까? A whale is the largest animal in the ocean. 최상급이고 어디에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더를 좋아하네요. 그 다음에 이 상자가 이 의자보다 더 무겁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그러면 this box is heavier than this chair 하면 되겠죠. V-I-E-R than the than this네. than this chair. 그러면 이 문장을 똑같은 의미를 this chair를 시작으로 해서 this chair를 주어로 해서 한번 표현해 보시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렇죠? 눈치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에벤스단이 뭐 세계에서는 이거 뭐 지금 바로 할게요. 세계에서를 붙이고 싶으면 끝에 in the world를 붙이면 될 거고요. in the w. 그 다음에 모든 산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all mountains 요런 거 붙이면 되겠죠. of all mountains. 자, 그래서 에베레스트산이 가장 높은 산이다. Mount M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뭐 뒤에 붙이면 되겠죠. H-I-G-H-E-S-T Mountain의 줄임말. 오케이.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하기로 한 거. This box is heavier than this chair를 this chair를 주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Chair isn't 해볼까요? Isn't heavier than this box? 내가 그걸 원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isn't, 그렇지. Isn't as heavy as this box 하고 똑같겠죠. 이렇게 하면 이 의자는 이 상자만큼 무겁지는 않다라니까. 이 상자가 더 무겁다고 얘기하는 거겠죠. This chair is lighter than this box 해도 되겠지만 this chair isn't as so heavy as this box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설명할 게 좀 많다 했던 포커스 55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커스 54까지는 워크북 풀이 하셔야 되겠죠. 그쵸?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네. 왜? 아, 내 얘기인 것 같아!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오케이. 자, 이 표현 먼저 두 가지 설명할 건데 두 가지. 먼저 이 녀석은 저 파트 1은 as soon as you can 이죠. as soon as you can 네가 할 수 있는 한 빨리 as soon as you can 됐습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급하게 as soon as you can. 이거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이야. Come home as soon as you can. 이런 식으로. 급집에 뭐 큰일 났어. 급한 일 생겼어. Come home. Come home. Soon as you can.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배수사. 배수사는 어떤 의미를 가진 거? 두 배, 세 배 이런 뜻을 가진 애들을 보고 배수사를 한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두 배가 뭐였더라? Twice, three times 이런 것도 였죠. 됐습니까? 뭐 러시아는 뭐 어느 나라보다 두 배 더 크다 뭐 이런 것들 할 때 쓰겠죠. 됐습니까? 먼저 첫 번째 파트 as soon as you can 또는 시제에 따라서 as soon as you could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같은 표현이 as soon as you can 뭐 as soon as you could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대요? soon as possible 그러니까 가능한 빨리 as soon as possible 오케이 안타깝네요 오케이 그래서 보니까 이제 착한 애들이네요 We visit grandma 우리가 할매를 방문한다 As often as we can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주 As often as we can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다? We visit grandma As often as possible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자주 As often as possible As soon as possible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배수사 as 원급 as는 배수사 비교급 된 이게 무슨 수학 공식처럼 이렇게 써놨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뭐 이것이 저것의 두 배만큼 길다 라는 표현은 이것이 저것보다 두 배 더 길다 이것이 저것의 두 배만큼 길다라는 얘기나 이것은 이것이 저것보다 두 배 더 길다라는 얘기나 다른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있는 설명은 This is 몇 배로 온 거? 아 참 지금 원급이네요 그래서 This is twice as long as that 이란 말이야 지금 This is twice as long as that 이건 저것의 두 배만큼 길어 This is twice as long as 어순을 조심하세요 두 배만큼 더 긴 Twice as long as 됐습니까? Twice as long as Three times as long as 이거하고 This is twice as long as that 하고 뭐하고 똑같은 얘기다 This is twice longer. 그렇죠 longer than that 이게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우리말로도 똑같고 영어로도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무슨 수학 공식처럼 배수사 as 원급 as 배수사 비교급 than 이렇게 외울 대상이 아니고요 따져봤더니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다 두 배만큼 더 길다 두 배 더 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 표현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 하고 있죠 그래서 내 방이 너 방에 두 배만큼 더 넓다라는 얘기 두 가지 표현 한번 읽어볼까요? Twice as yours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rs 하고 뭐하고 똑같다? Larger than yours My room is twice larger 두 배 더 넓은 Twice larger than yours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you 이런 거 오면 안 돼요 My room is twice as large as you 하면 사람하고 방하고 비교하는 게 되니까 때문에 절대로 이 자리에 you 같은 게 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 뭐가 잘못됐지? 이릅니다 속기 쉬워요 됐습니까? 물건과 물건을 비교하시라 그 다음에 배수사 몇 배를 나타내는 말로 기수라는 얘기는 1, 2, 3, 4, 5 이걸 얘기하는 거야 1이나 2 3 이런 것들을 기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수는 그럼 뭘까요 서수 그렇죠 순서를 나타내는 말 first, second, third 이런 애들을 보고 서수라고 하고요 배수는 이제 두 배는 two times를 가끔 쓰기도 해 two times를 쓰기도 하는데 twice도 두 배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hree times부터 세 배, 네 배 three times, four times 두 배는 two times 또는 twice 나오네요
그 다음에 1배는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1배는 하지 마. 됐습니까? 뭐 1배라는 말 꼭 넣을 필요가 있겠어? 아니요. 필요 없잖아. 곱하기 못했단 말이야. 1배는 아무짝에 쓸모 없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말할 때 1배 쓰냐? 1배 써 안 써? 1배 들어가 본 적 있어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농담할 상태도 아니고 컨디션이 베리 배드 하시군요. 됐습니까? 힘내시고 그래도 열심히 왔네요. 오케이. 그 다음 어색한 부분은 바르게 찾아서 고쳐 쓰라는 거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있는데요. 뭐 그러면 왠지 여기다가 뭐 할 것 같잖아. 그치? 여기에 뭔 내가 할 얘기를 여러분들 미리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 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뭔 얘기 할 것 같잖아. 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는 하겠지 뭐. 그렇잖아. 맞죠? 그 다음에 준호 through the ball as high as he can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뭐 이거 이렇게 하고 또 는 하겠죠. 왜? 진출머리가 납니까? 막 머리 쓰려고 이거 이거 뭐 하라는 거지? 그냥 뭐를 해와라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그냥 형광펜만 찍고 그치? 됐습니까? He looked into her eyes as long as possible 있고 The boy shouted help more loudly as he could 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또 할까? 뭐 이거 위에 거 했으면 이것도 뭐 다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거 됐습니까? 비슷한 부분에 자꾸 칠을 하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5번에 제일 앞에 있는 이 단어 어떻게 읽어야 돼? Pears죠. Pears are as twice expensive as apples these days. 야, these days 나왔다 야. 반갑지? 하나도 안 반가워? 뭐 L로 시작하는 것 같은 말 이런 거 있잖아. N으로 시작하는 것 같은 말. 야! 아, 하나만 가르쳐 줄게, 그러면. Lately. 레이틀리. 그러면서 뭐 레이틀 어? 니얼 가까운 그거 아닌데. 레이틀리 하면 뭐 레이트하고 뭐 레이틀리하고 이번 추석에 뭐 모인다 안 모인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안 모이겠지 당연히 아무 상관 없으니까. 니얼리. 니얼리는 올모스트였는데요. 거의였는데요. 아우. 아우, 하나는 봐뒀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여기에, 뭐, B에서는 여기에 왜 요거 캔이 왜 안 되는지 궁금해 죽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다음 수업 시간까지 왜 캔이 안 되는지 여러분들이 나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그렇죠. 여기 그냥 바닥에 막 누워가지고 막 울 거야. 안 알려, 아무 짜고 안 알려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구경하자 말이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B의 2번 같은 경우 이 원이 뭐 대시고 하는지 궁금해 죽겠고요. 그 다음에 부산행 기차네요. 오케이. 부산행. 그 다음에 문장과 뜻이 같도록 해라 라고 했는데 뭐 used books가 뭔지 궁금해 죽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The blue stick is three times longer than the black one. They arrived at the park as early as possible. 뭐 possible 하고는 하겠죠. 그 다음에 Try to read as fast as you can without stopping. Without stopping이 무슨 뜻일지. Without doing 하면서 한 적 있어. Without doing. 됐습니까? Without doing. 한 4번, 5번 정도 만나봤어. Without doing.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거 됐습니까? To read. 됐습니까? To read. 됐습니까? 뭐 셋 중 뭐냐? 그 중에 세 번째 여섯 개면 여섯 개 중 여섯 중 뭐냐? 뭐 이런 거. 왜?
그렇지. 좋아할 줄 알았어. 애는 가능함 천천히 수용했다. 무슨 시제일까? 과거겠고요. 토니는 나보다 두 배 더 빠르게 달렸다. 무슨 시제일까? 과거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참참 이거 해야지. 참참참. 요거 요런 말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번은 표현 방법이 A라는 표현 방법도 있고 B라는 표현 방법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됐습니까? 오케이. 두 가지 방법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교급 and 비교급하고 더비더비입니다. 그러니까 더비더비. 뭐 비교급 and 비교급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요즘 날씨가 hotter and hotter 하고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점점 더 습해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뭐 more humid and humid 하고 있죠. more humid and humid. 네, 그게 습한 거죠. more humid and humid. 됐습니까? 오케이, 여기 있잖아. 네. 또 할 필요가 뭐 있어, 앞에 있는데. more humid and humid.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약간 닭으로 치면 중닭 같은 시기죠. 병아리도 아니고 다 큰 닭도 아니고. 그렇죠. 닭이 제일 못생겼을 시기죠. 닭 한 번도 안 키워봤죠. 닭을 이렇게 키워보면 병아리 때 되게 귀엽잖아. 닭 못 키우면 뭐 얼마나 귀여운데. 애완용. 옛날에 학교 앞에서 다 병아리 팔고 했잖아. 한 번도 못 봤어? 학교 앞에서 병아리 파는 거? 그래서 학교 옆에서 병아리 키우면 이제 어떤 애들은 뭐 잘 키우는 애들은 뭐 데리고 집에 가져가갖고 이제 잘 키워요. 그래서 그쵸? 시컨 잘 키우고 있는데 어느 날 집에 왔더니 복날 얘들아 삼계탕 먹자 해서 먹었는데 갑자기 다 먹고 나서 잘 열심히 기르던 닭이 없어졌어. 재밌겠냐? 오케이. 뭐 하여튼 닭을 키우다 보면 병아리 때 귀엽고 다 커도 좀 멋있어. 근데 그 중간 단계에 닭이 제일 못생겼을 때거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단계다 지금. 인생에서 제일 못생긴 시기. 그러다가 이제 한 이제 17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좀 뭐 예뻐지고 잘생겨지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오케이. 그래서 more beautiful and beautiful, more handsome and handsome 해지겠죠. 그때가 됐습니까? 요렇게 예뻐지고 요렇게 잘생겨지겠죠. 그래서 비교급 and 비교급 한 16도 좀 짧고 17살부터 그러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더비더비는 뭐라 그랬냐. 더비더비는 뭐 이런 그래프잖아. 그치?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갖고 이거 배웠잖아 이거. 안 배웠어요. 대륙권. 안 배웠어요? 성층권. 처음 봐요. 중간권. 이게 뭐예요? 열권. 이거 안 배웠어요? 과학이에요? 예, 과학이요.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원래는 옛날에 1학년 때 배웠는데? 네? 우리 대륙 배웠는데 저런 건 안 나와요. 2학기 때 날씨 배울 거야, 날씨. 2학기 때 날씨 배우고 이 얘기 할 거예요. 몸 안에 여러 가지 배우는데. 어쨌든 대륙권에서는 높이가 높아질수록 온도가 낮아진단 말이죠. 높이 올라갈수록. 그렇죠? 뭐 가끔씩 그런 애들 있어. 선생님 뭐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태양이랑 더 가까워졌는데 왜 안 더워요? 위로 올라갈수록 공기가 차가워지기 때문이야. 뭐 위로 올라갈수록 더워지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사람들 전부 다 반바지에 반팔티 입고 막 이렇게 사진 찍겠다. 그치? 그렇죠? 아니잖아. 엄청 춥죠. 자 그럼 내가 지금 더비 더비를 하면서 왜 얘기하냐.
자, 더 뭐 할수록 아이고요. 더 더 더 하이어 할수록 더 더 콜더 해지니까 더 하이어 더 콜더. 높아질수록 더 추워진다. 됐습니까?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게 더비 더비입니다.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해진다. 됐습니까? 더 하이어 더 콜더. 됐습니까? 자, 그럼 설명. 비교급 앤더 비교급은 y는 x제곱의 그래프다. 됐습니까? y는 x제곱의 그래프다. 이거 이거 이 그래프다. 오케이. 여기에다가 더하기 4 하면 요거를 요대로 해갖고 4지점까지 올려주면 되겠죠. y값을 알고 싶어. 그럼 x값이 1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겠지. 네. 그렇죠? 그럼 5가 됐어. 그치? 한 요쯤 됐어. 근데 x값이 2가 됐어. 네. 그렇죠? 그러면 y는 뭐가 될까? 8이 되죠. 2 곱하기 2는 4고 4 더하기 4는 8이니까 갑자기 이만큼 올라가겠죠. 그렇죠? x는 한 칸만 갔는데 얘는 갑자기 몇 칸 올라갔어? 5에서 8이니까 세 칸 올라갔잖아. 그렇죠? 이게 바로 비교급 앤드 비교급이다. 됐습니까?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세상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는 중이다. 오케이. 자, 이거는 뭐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야? 지구 온난화입니까 이게? 통신과 교통의 발달으로 the world is smaller and smaller 해지고 있다. 그래, 교통이 발달하면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는데 어? 시간이 적게 걸리잖아. 그러니까 마치 지구가 작아지는 것 같다고. 근데 지구가 안 작아진다. 지구가 안 작아진다고 그래. 어? 이해했어요. 이제 됐어요?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smaller. 됐습니까?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됐습니까? 방금 얘를 영어로 얘기했다고.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development 발달. 네. 발달 of communication and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교통수단 교통. 그러니까 the world is getting smaller and smaller. 세상이 점점 더 작아지고 있어. 어? 그럼 어떡하지? 땅을 사놔야 되나?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비 더비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더비 더비. The sooner we leave, the sooner we arrive. 됐습니까? 자, 특징은 자, 잘 보세요. 더비 더비의 특징은 더비 다음에 모은다 주어 동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특이하게도 뭐를 사용하지 않는다? 접속사가 없어. 됐습니까? 자, 지금 주어 동사 몇 번 나와? 두 번 나오면 당연히 문법적으로도 뭐가 있어야 돼? 접속사 있어야 되죠. 근데 안 쓴다고. 이게 예외적 표현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더비 더비란 이름을 붙여놨어. 네, 그냥 이렇게 쓰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더 순어 주어동사 더 어떠어떠하게 누가 뭐뭐 할수록 뒤에 주어동사는 뭐 누가 뭐뭐 한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더 뭐뭐하게 누가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게 누가 뭐뭐 한다. 됐습니까? 그럼 얘 해석하면 뭘까? 더 순어 we leave 더 순어 떠날수록 우리는 더 빨리 도착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더 빨리 출발할수록 더 빨리 도착할 거야. 됐습니까? 금세 곧 뭐 이런 거 빠르게 네. 더 빨리 더 일찍 그러니까 the earlier 하고 같은 뜻이야. the earlier we leave the earlier we arrive 하고 같은 의미가 전달되고 있는 거야. 자, 근데 얘하고 같은 의미가 뭐냐, 얘는 같은 만약 우리가 더 일찍 떠난다면 우리는 더 일찍 도착할 것이다 하고 갔잖아 지금. 근데 미래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표현하고 같으니까 눈치도 챘네요. 그래서 if we will leave sooner 쉼표 we will arrive sooner. 일부러 선생님이 틀리게 썼는 거 눈치챘죠? 네. 그렇죠. 뭐 그렇죠. 얘 없어야죠. If we leave sooner we will arrive sooner. 만약 라면에 will 넣지 말아야지.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없어야지. 여기에 이거하고 같다고요. If we leave sooner we will arrive sooner 하고 같다고요. 됐습니까? 머릿속에 다 넣어놨죠? 안 써놔도 다 알죠? 됐습니까? If we leave sooner we will arrive sooner. The sooner we leave the sooner we arrive. If we leave sooner we will arrive sooner. The sooner we leave, the sooner we arrive. If we will leave sooner, we will arrive sooner.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비교급 and 비교급에서 형용사나 부사가 이음절일 때는 more and more 원급으로 쓴다. 뭐 이렇게 쓴다고 돼 있죠. More and more beautiful 이렇게 쓴다면 more and more beautiful. 오케이? More and more handsome. 그러니까 지금 more를 쓴 애들을 얘기하는 건 more를 써야 하는 경우. More and more famous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밑에 나오네요. 그렇죠? 승빈이 얘기 한번 읽어볼까요? He's getting handsome.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잘생겨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급격히 잘생겨지고 있다. He's getting more and more handso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왜 날씨가 더 따뜻할수록 나는 기분이 더 좋다. 그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원한다. 우리는 참 그렇죠. 가진 놈이 더 하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 오염된 강은 점점 더 깨끗해질 것이다. 됐습니까? 어떻게 깨끗해질 거란 얘기냐면 이렇게 깨끗해질 거란 얘기인 거고요. 그렇죠. 그럼 polluted가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pollution이 뭔지 pollution이 뭔지 궁금해 죽겠습니다. polluted pollution 뭔가 pollute도 궁금하고요. pollute, pollution, polluted. polluted는 여러분 충분히 위에 해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pollute는 뭐고 pollution은 뭘까? 오케이. pollution 딱 봐도 무슨 품사 같아 이거. 명사인 것 같네. 그치? 오케이. 그 다음에 찾아보시고요. 봄에는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진다라는 팩트를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이 it에 대한 얘기 오래간만에 한번 해주시고요. 네. The movie star has become 점점 더 유명해졌다. 비의 3번 같은 경우에는 뭐 메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졌다 이건데 뭐 나이가 들수록 더 조용해졌다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뭐 이거 지겹나? 뭐 얘하고 뭐하고 비교하라 그러겠어요? QUITE 하고 비교하라 그러겠죠. 알잖아 그냥. 그렇죠. 알면 아는 대로 쓰면 되지 뭐. 모르면 다시 찾아보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네가 영어를 더 열심히 연습할수록 너는 더 빨리 배우고요. 더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한다. 근데 4번 같은 경우에는 같은 표현 하나 생각해주세요. 같은 표현 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그 아이가 점점 더 영리해졌다. 무슨 시제? 과거. 우리는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원한다. 무슨 시제? 현재. 됐습니까?
어떤 속담 같은 뭐 그런 비슷한 말이니까 팩트 취급합니다. 자, 그 다음에 포커스 57. 자, one of the 최상급인데, 일단 이거는 뭐, 이거 왜 자꾸 여기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기본적으로 one of the books죠. 됐습니까? 반드시 one of the에는 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되죠. 첫 번째, 뭐 할 수 있어야 하며, 그렇죠. 셀 수 있고, 복수형. 이거 거기에다가 뭐 여기다가 이제 뭐 가장 흥미로운 책들 중 하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렇죠 interesting이란 말에 최상급을 넣어서 one of the most interesting books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까? one of the most interesting movies 가장 흥미로운 영화 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 원급과 비용급을 이용한 최상급이란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예뻐 라는 말 있죠. 내가 제일 예뻐, 내가 가장 예뻐는 뭐를 이용한 최상급이야? 최상급을 이용한 최상급이죠. 내가 제일 예뻐 이 말은 최상급을 이용한 최상급이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근데 원급을 이용해서 최상급 표현이 가능하다 됐습니까? 그럼 이 내가 제일 예뻐 라는 말을 뭐뭐만큼 예쁜 이란 말을 넣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러면 뭐가 가능할까? 그 누구도 나만큼 예쁘지 않다가 똑같은 얘기가 돼. 원급을 이용한 최상급 표현이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비교급을 이용해도 최상급이 된대요. 그러면 더 예쁜 이란 말을 넣어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죠.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은 없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겠단 말입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 파트를 들어오면서 얘기했지만 이거를 배운다는 얘기는 어떤 본문에 있는 최상급 표현이나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표현인 걸 고르라 그러면 그나마 좀 쉽다 그랬어. 근데 얘랑 다른 표현인 걸 골라라 라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었다 라고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어떤 문법과 무슨 능력? 해석하는 능력이 같이 필요한 문법들이 독해 능력, 문장을 짧은 문장들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해설 전문가가 빛을 발하겠죠. 됐습니까? 자, one of the 최상급 복수명사 one of the most interesting books 해야지 one of the most interesting book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얘기했던 그겁니다. 일단 가장 재밌는 책이 한 개인데 그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으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책들 one of 자체가 뭐뭐들 중 하나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체가 안 되죠. book이란 표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가장 one of the 뭐 one of the best books 이렇게 해서 one of the best actors 이런 식으로 가장 뭐 뛰어난 배우 중 한 명. 저 그걸로 망치로 쓰지 마시고요. 폰 아니야? one of the best books 가장 제 뭐 좋은 책 중 하나 이런 식으로 쓰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 참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무슨 설명하냐 one of the best books is 야 one of the best books 아야 is 해야 된단 말이죠. 가장 훌륭한 책 중 하나는 안만 길어봤죠 당연히 뭐야 it is 해야 된다 이겁니다. 단수 취급해야 된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one of the best ways is running away 하고 있네요. one of the best ways is running away. the be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s 하고 있죠.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소리 내서 준비됐죠? 가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한 번 더 읽고 해석해줘. 그건 무슨 뜻일 것 같아? one of the best ways is running away 가 무슨 뜻일까? 좋은 길을
keep running, keeping running. Run away가 뭘 것 같아? Run away. Run away가 뭘 것 같아? Run away. Get away! 뭐야? Get away! 저리 꺼져! 이 말이잖아, 그치? Get away! 저리 가! 꺼져! Run away. Run away. 막 달리는 거. 근데 away가 붙었으니까 어떤 느낌이야? Always? 도망가는 거. 맞습니까? 아~ Run away. 도망가는 거. 뛰어서 도망가는 거. Running away. 도망가는 것. 예, run away. 도망가다. 오케이. 그럼 one of the best ways is running away. 뜻은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톡 뛰는 거다. 맞습니까? 튀는 거다. 맞습니까? 오케이. 친구들이랑 야구하다가 그쵸. 쨍그랑 했어. 그치? 축구하다 쨍그랑 했어. 그러면 다 같이 뭐라고 외치면서 One of the best ways is running away! 이렇게 해줘. 됐습니까? 튀어 튀어 튀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 문장 지인이 읽고 또 인섹트 하면 무슨 뜻이겠다. 비 몰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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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 와, 비를 모르냐? 똥강아지야. 벌이죠, 벌! 벌. 응. 벌은 어. 가장 부지런한 곤충들 중 하나이다? 그래! 됐습니까? 벌은 The bee is one of the most diligent insects. 벌은 가장 부지런한 곤충들 중 하나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뭐 형광 패치를 해야 될 건 여기에 is도 해야 되겠죠. 지금 one of the best ways가 주어 자리에 사용됐고 one of the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하는 거죠. each of도 복수명사 단수 취급하듯이. 자, 그 다음에 원급과 비교급을 이용한 최상급이라고 돼 있는데 뭐 무슨 수학 공식처럼 뭐 no 뭐 괄호 other as 뭐 어쩌고 저쩌고 뭐 no other 비교급 than 뭐 비교급 than any 단수명사 뭔 소릴까? 자, 그래서 뭐 간단한 문장을 만들어서 읽히는 게 제일 좋고요. no other boy is as handsome as me 하란 말이죠. No other boy is as handsome as me. No other boy is as handsome as me. 뭔 소리겠어? 내가 제일 잘생겼다. 나만큼 잘생긴 보이는 no boy다. 없다. No boy is as handsome as me. 됐습니까? 오케이. 뭐 그 백설공주 보면은 이제 누가 거울 보면서 그쵸? No other woman is as beautiful as me 이러고 있잖아. 그쵸? 맞잖아요. 그쵸? 그걸 자꾸 확인 받잖아. 거울 쳐다보면서. 맞지? 이러면서. No other woman is as beautiful as me, right? 이러고 있잖아. 그쵸? 백설공주. 아, 네. 백설공주 혹시 내용 몰라? 알아요. 알지? 그쵸? 거기에 나오는 마녀 이름이 뭐더라? 없어요. 마녀 이름 없어? 네. 확실해? 네. 걔가 걔 아니야? 말레피센트? 걔는 오로라. 맞아요. 잠자는 숲을. 아, 걔는 잠자는 숲을. 그러니까 그게 잠자는 숲을 보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말레피센트라는 영화가 따로 있잖아. 잠자는 숲을 보는 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No other woman is as beautiful as me, right? 이러고 있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표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 뭐가 가능하다? No other woman is more beautiful than me. No other woman is no other woman is more beautiful than me. 그 어떤 no other woman이 more beautiful 더 아름답지는 않다. 자, 지금 여기 사용된 것들이 둘 다 공통점은 뭐냐? 첫 번째 방법이 있었고 두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 지금 주어 자리에 사용된 no other boy, no other woman 이런 걸 보고 부정 주어라 합니다. 그냥 no one is 이렇게 해도 돼. no one is
as beautiful as me. No one is more beautiful than me. 이런 식으로 부정주어를 사용하면 존재하지 않는 사람, 나보다 더 beautiful한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복잡하게 공부할 수도 있지만 no one is 이런 식으로 no one is faster than me 이런 식으로 나보다 더 빠른 사람은 없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냐, 이거는 이제 이번에는 부정주어를 쓰는 게 아니고 자, 방금 했던 걸 거울아 거울아 하는 애가 뭐라 그러냐, I am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하고 단수명사 쓰라 했으니까 woman이야 women이야 woman 이렇게 했는데 I am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woman. 됐습니까?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은근슬쩍 뭐 써놓고 복수명사 써놓고 여긴 반드시 단수명사라야 돼.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야. 됐습니까? 선생님이 영어를 공부하면서 유일하게 수학 공식처럼 외운 게 이거였어.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차도 안 외워져서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야.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 됐습니까? I am more beautiful than any other woman. 됐습니까? 뭐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things 하면 안 된단 말이야.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thing. 이게 다른 것보다 더 좋아. 그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좋아.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thing.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thing. Things 하면 안 된단 말이야.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thing. 그 어떤 다른 물건보다 이것이 제일 좋아. This is better than any other thing. This is the best thing. 이 뜻이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드니에 대한 얘기하고 있네요. 시드니.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은 최상급으로 최상급을 표현했어. 첫 번째 문장 소리내어 읽어볼까요? Is the largest city in Australia. 그렇죠. In Australia에서 where에 대한 대답 in 플러스 단수명사 붙여놨죠. 그러면 시드니가 가장 큰 도시다. 호주에서는. 됐습니까? 근데 그 어떤 호주에서 그 어떤 다른 도시도 만큼이나 크진 않다라고 얘기한 거야 지금. 첫 번째 문장은 시드니만큼 크진 않다. 그래서 other 넣어서 읽어볼까요? No other city in Australia is as large as Sydney. 됐습니까? 그 어떤 다른 도시도 시드니만큼 크지는 않다. 됐습니까? No city. 선생님 no 뒤에 복수명사 와야 된다더니요. 여기는 단수명사 와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왜냐하면 시드니가 1등이잖아. 그쵸? 그럼 1등보다 더 얘가 시드니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부터 뭐 100등 도시부터 1등 도시까지 있는데 얘보다 만약에 더 크면 몇 등 도시야? 0등 도시잖아. 그렇죠? 몇 개 있겠어? 없잖아. 없으면 뭐 취급해야 돼? 단수. 됐습니까? No other city in Australia. In Australia 여기 넣는 것보다 끝에다 넣는 게 뭐 더 깔끔한데요. No city is as large as Sydney in Australia.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도 읽어볼까. 이번에는 그 어떤 도시도 시드니보다 더 크진 않다. 이렇게 한 거야. In Australia 제일 끝에 붙일게요. 이거 별로 어순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가볼까요? No other city is larger than Sydney. In Australia, no other city is larger than Sydney. No other city is larger than Sydney. 됐습니까? 그 어떤 도시도 시드니만큼 크진 않아. 시드니보다 더 크진 않아. 호주에서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시드니는 더 크다.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이렇게 한 거야. 시드니가 더 크다.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Sydney is larger than any other city. Sydney is larger than any other city.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시드니는 더 큽니다. Sydney is larger. 그 어떤 다른 도시보다 than any other city. 이렇게까지만 읽어도 되겠죠. Sydney is larger than any other city. 그래서 반드시 여기에 city를 써야 되지. 절대로 뭘 써서는 안 된다. cities를 써서는 안 된다. 비교급 than any other 단수명사다. 됐습니까? 오케이.
소라는 학교에서 가장 현명한 학생들 중 하나다. 와이즈의 반대말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뭐 그쵸 이런 것도 있었고 그쵸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보링. 보링의 반대말은 뭐 이런 것도 있죠. I로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E로 시작하는 거 해도 되는데 뭐 I로 시작하는 거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A의 2번에 보면 I've seen이 보이는데요. I've seen이 보이는데요. 내가 뭘 생각해 오라고 할 것 같아요. 넷중 뭐냐 있겠죠. 그 넷이 뭔데?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잘 안 해요. 넷중 뭐냐? 됐습니까? 그다음에 에디슨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한 명이었다.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무슨 시제? 과거죠. 역사적 사실이잖아. 역사니까. 그렇죠. 역사적 팩트 중에서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1945년도에 뭐 했죠? 광복. 광복을 했죠. 해방해 해방. 6.25는 몇 년이죠? 55년. 50년이죠. 난리 났네. 1950년. 끝난 건 언제예요? 53년. 오, 그렇죠. 그거 안 해. 53년. 88 올림픽은 몇 년도예요? 2000년. 88 올림픽인데? 왜? 1988년이니까 88 올림픽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월드컵 언제 했어요? 2002년에 했죠.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역사 속의 역사죠. 이런 것들은 과거 시제로 해야 돼. 히스토리컬 팩트는. 오케이. 그 다음에 축구는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고요. 뭐 파퓰러가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치피스트. 치피스트의 반대말이 궁금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푸딩이 보이네요. B에 이번엔 이거 뭐지? 푸딩의 푸딩. 푸딩 뭔지 알죠? 네, 푸딩.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여기 이 친구 보이네. 이거 그쵸? 이거 전에 본 적 있잖아.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쓸 것 같아? D E S S E R T랑 비교하라 그러겠죠. 얘랑 비교해 주세요. DESSERT 하고 DESERT 하고 됐습니까? 오케이. 쯔쯔쯔 조용히 하시고요. 어디 됐습니까?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 중 하나다. 예.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책은 다른 어떤 책보다 더 두껍다. 오케이. 둘 다 무슨 시제라 해야 되냐면 현재 시제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끝이 났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은 뿅 챕터 6 수동태입니다. 괜찮아.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학년 1학기 때 그쵸?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뭐 우리 천천히 나가가지고 안 돼요. 할 게 좀 많이 있습니다. 그쵸? 자, 수동태는 뭐 물에서 살고 있는 동태가 아니고요. 재미없다 그치? 됐습니까? 영어로 하면 패시브라고 합니다. 패시브. 패시브의 반대말은 액티브죠. 액티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액티브. 액티브는 문법에서 액티브는 능동이라고 합니다. 능동. 그러니까 능동적인 거, 적극적인 거, 뭔가 하는 거, 막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지가 막 뭔가 나서갖고 막 하려고 하는 거. 그럼 패시브는 수동, 뭐 수동적인 사람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고 수동적인 사람이라 합니까? 그렇죠. 가만히 있죠. 그렇죠. 지시를 받아야지 하는 거죠. 그렇죠. 지가 하는 게 아니고 자꾸 뭘 하라고 시켜야지 겨우겨우 하는 거. 이거 뭐 수동적이라고 그러죠. 자, 수동태란 뭐냐?
수동태란 그동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빌드가 있었어, 그치? 네. 그럼 빌드 옆에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 뭐라고 쓰고 있고 빌트라고 알고 있고 왜 이렇게 얇아? 빌트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옆에를 뭐라고 쓰겠어? 빌트라 하겠지,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사의 원형이고 두가 들어있는 형태고 얘는 동사의 과거형이라서 did가 들어있는 형태고 그 다음에 얘는 pp형이라고도 하고 또 뭐 여러가지 명칭이 있는데 과거 분사라 하기도 하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이런 말들이 별로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저는 뭐라 그랬어요? 그쵸? 입장 바뀐 어떤 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분사라는 말도 얘기해서 분사는 이렇게 pp형도 있지만 무슨 분사도 있어? 그쵸? 현재분사 ing형은 그러니까 분사라는 이름이 붙어서 공통점은 둘 다 하다시가 어떤 시 됐다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를 보고 입장 바뀐 어떤 시라고 얘기했나 했죠. 됐습니까? 자 그럼 빌드 의미를 살펴보면 빌드는 건설하다죠. 그러면 빌트의 뜻은 과거니까 건설했다가 될 거고 그럼 빌트는 입장 바뀐 어떤 시니까 얘 뜻은 뭐겠다? 그렇죠. 지어진, 건설된, 만들어진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수동태의 핵심은 바로 이 녀석을 사용해서 문장을 표현하는 거다.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My father가 빌드를 하겠어? 빌드를 당하겠어? 그렇죠. 그러면 My father가 과거 한 10년 전에 빌드했다 치자 그러면 누가 다? My father가 빌트를 하셨죠. 뭘 빌트했다 할까? 오! 부자네. 됐습니까? 더 빌딩. 에이 그냥 소박하게. 그렇죠. My house. 됐습니까? My father built my house. 한 다음에 언제쯤으로 할까? 뭐 last year 좀 할까? 그러면 누가 다 my father가 빌트를 했는데 그렇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What? 그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네. When?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그러면 나의 아빠가 지었다. 나의 집을 우리가 살 집을 작년에 이 표현을 누구를 주인공으로 바꾸느냐 이 문장의 목적어 그러면 나의 집이 라는 말로 바꿔서 똑같은 얘기를 하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나의 집이 지어졌다 그 다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작년에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이거하고 이거하고 뒤에 문장하고 밑에 문장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쵸? 근데 하나는 이 사람이 이 행동을 한 거고 그쵸? 다른 하나는 이 녀석이 이 행동을 당한 거란 말이야 그쵸? 그래서 요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고 한다? 수동태라고 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My father built my house last year 라는 문장 이거를 수동태로 표현하면 누가 다 나의 집이 지어짐을 당했잖아 그쵸? 근데 여기에 아빠가 지었던 게 언제니까? 과거니까 지어진 것도 언제라 해야 돼?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 My house가 과거에 지어졌으니까 그쵸? Was 하고 이 녀석 잡아보면 되겠죠? Was built When? Last year 하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 의해서 라고 할 때 뭘 쓰냐 하면요 이런 거 쓰니까 복잡합니다 By my father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수동태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My house was built 나의 집이 지어졌어 Last year 그래서 수동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분들한테 내가 뭘 하면서 다 알려줬냐 세 번째 녀석이 입장 바뀐 어떤 시 앞에 뭐 붙이면 붙이면 어떻다 되잖아 그래서 수동태 뭐 또 자꾸 친구가 왔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수동태의 기본 형태는 뭐라 해야 된다? B 플러스 PP라 해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뭐뭐 되어졌다 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문장 한번 수동태로 바꿔볼까?
더 써니 rises 한다 in the east.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수동태로 바꿀 수 없어. 왜 바꿀 수가 없냐면 이거 몇 형식이지? 1형식이죠. 그렇죠? 누가 다 빼고 뭐밖에 없어. When, where, how, why 밖에 안 남았네. 부사밖에 안 남았네. 그렇죠? 근데 위에 문장 My father built my house last year는 몇 형식이지? 3형식이죠. 3형식. 에게 룰이 알잖아. 오케이. 다시 말해서 이 문장에는 무슨 어가 있어? 자, 수동태라는 거 자체가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문장이야. 목적어가 주어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몇 형식부터 수동태가 가능하다? 3형식부터. 다른 말로 하면 문장에 무슨 어였던 능동태의 무슨 어가 능동태 예를 보고 능동태를 한다 했어. 요게 능동태고 누가 뭘 했다라고 표현하는 걸 능동태라고 하는 거야. 액티브 하는 거. 아빠가 하셨잖아. 지으셨잖아. 반대로 my house was built 이런 걸 보고는 뭐라 그런다 그러면 수동태라고 하는 거야. 당하는 태. 당하는 형태. 됐습니까? 그래서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뭐가 된다? 주어가 되는 문장을 보고 수동태 문장이라고. 그러니까 뭘 당했어. 근데 그 녀석이 누가, 그러니까 나의 아빠가 지었는데 무엇을, 그러니까 주어 동사 뒤에 있는 what이나 who에 대한 대답이잖아. 그렇죠? 여기서는 what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면 뭐이며 명사이며, 명사는 목적어를 할 수도 있지만 뭐를 할 수도 있어. 명사는 주어를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였던 녀석을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 뜻으로 얘기하면 아빠가 집을 지었는데 집 입장에서 새롭게 표현하는 문장을 보고 수동태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2학년 2학기 때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고요. 가장 중요한 문법 중에 하나고요. 문법 전체에서도 관계사만큼 중요한 파트입니다. 알겠습니까? 관계사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버금가게 매우 중요한 파트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런 거 설명할 건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포커스별로 미리 살펴보는 거죠. 수동태의 쓰임과 형태라고 돼 있는데요. 쓰임과 형태. 형태는 아까 선생님이 슬쩍 얘기했는데 형태는 be 플러스 bp다. was built, was made. 됐습니까? is loved. 나 볼까? is loved. 사랑받는다는 표현이겠죠. is loved. 됐습니까? 더 뭐 BTS is loved by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요즘 같을 때 뭐 Permission to Dance가 버터를 눌렀대죠. 그쵸? 그러니까 지들 노래가 지들 노래를 일 위에서 내리고 뭐 이러니까 뭐 매우 인기가 있는 상태인 거죠. 그쵸?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 난 이제 BTS 질렸다. 나는 이제 재미없다. 아 그거 아미들한테 이제 큰일 났나 뭐 이제. BTS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으니까 BTS loves가 아니고 BTS is loved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건 뭘까? Be told가 무슨 뜻일까? 말하는 걸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 이게 듣는 거야. 이게. 듣다가 되는 거야. Be told. 됐습니까? I told 하면 내가 말했다는데 I was told 하면 내가 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쓰임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면 뭐 여러 가지 쓰임새가 있는데 그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를 때 또는 그 행동을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행동을 당한 녀석이 더 중요할 때 수동태를 씁니다.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피라미드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글을 읽고 있어. 피라미드의 역사에 대해서. 그러면 피라미드를 누가 지었는지 이런 것보다는 피라미드가 언제 지어졌는지가 더 중요하잖아. 그렇죠? 뭐 읽어보면 자
피라미드는 일반적으로 정사각형의 고대 유적을 가리키는데 고대 중국,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중앙 아메리카 등의 많은 형태의 유적을 만들었다. 그 중에서 피라미드 특히 가장 유명한데 대체로 CS코드 설명이 가장 유명한 무덤이 아닐 가능성 배제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있고 자 그래서 이 계단식 피라미드는 이모테프에 의해서 건설되었다고 있지. 그치? 됐습니까? 네. 그 누가 피라미드가 건설한 거야? 건설 당한 거야? 당했어요. 아니, 당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런 표현 하고 싶을 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말 하고 싶다 치자. 누가 훔쳐갔는지 모르겠는데 내 폰이 훔쳐졌겠어. 그렇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했는지 알아 몰라. 그러면 모를 때 이런 말을 붙일 필요가 없잖아. 그냥 내 폰 없어졌어 이런 거죠. 누가 훔쳐갔는지는 몰라. 근데 내 폰은 훔친 거, 내 폰이 훔친 거야, 당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 이게 중요한 거야? 내 폰이 없어졌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안 하고 그냥 내 폰 없어졌어 훔치다가 뭐지? 스틸. 그러면 이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할 거다? 나의 폰이 과거에 도난당했는데 지금도 없다. My phone was stolen 이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내 폰 만약에 얘를 가지고 steal, stole, stolen 이렇게 하면 되게 이상한 폰인 거죠. 그렇죠? 내 폰이 뭐 했다? 훔쳤자니 뭔 소리야. 내 폰이 훔쳤어. 뭘 훔쳤지? 내 폰이 훔칩니까? 훔쳐짐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존재할 순 없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누가 했는지는 몰라. 누가 했는지 뭐 굳이 넣고 싶어? 알았어 그러면. 이 말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누가 훔쳤는지도 모르는데 별로 안 중요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능동태 지금 무슨 얘기? 능동태의 주어가 누군지 모르거나 안 중요할 때 됐습니까? 그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바로 뭐다? 수동태다. 예를 들어서 영어가 사용돼. 그렇죠? 그렇죠. 영국에서 영어가 사용됩니다. 영국에서 영어가 사용되잖아. 누구에 의해서 사용되겠어? 그렇죠. 영국 개들에 의해서 사용되겠냐? 아니잖아. 당연히 영국에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야. 영어가 스피크를 하는 거야. 잉글리시가 스피크를 하는 거야. 스피크를 당하는 거야. 그렇죠. 그럼 영국 사람들이 영어를 사용한다는 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English is spoken in England. 이런 식으로 수동태를 쓴단 말이야. 이럴 때 주어가 안 중요할 때 능동태의 주어가 중요한 정보가 아닐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수동태란 말이에요. 형태는 be plus pp 뭐뭐 되어진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얘는 무슨 시일 뿐이니까 어떤 시일 뿐이죠. 그럼 수동태의 시제는 누가 컨트롤하는 거야? 바로 얘가 컨트롤 하겠죠. 그쵸? 얘는 형태가 항상 pp 형태로 있을 거야. pp 형태가 뭐 어떨 때 s 붙이고 뭐 이럽니까? 아니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뭔가가 뭐 지금 한 개의 물건이 뭐 예를 들어서 만들어지면 is made 할 거고 현재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 they are made 할 거고 그렇죠? it이 과거에 만들었으면 it was made 할 거고 그렇죠? it이 미래에 만들어질 거면 it will be made 이렇게 미래 표현하겠죠. 그게 만들어질 거예요. It will be made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시제는 이 녀석이 컨트롤합니다. 시제를 표현하고 얘는 어떤 시니까 뭐뭐 되어진 이런 PP형의 동사의 세 번째 형태로. 그러면 수동태 문법을 잘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렇죠. 동규직 동사 됐습니까? 다들 뭐 잘 알고 있죠? 그렇죠. Where were wrong 다 알고 있죠? Where were wrong 뭐 그 다음에 뭐 Bear were wrong Steal, stole, stolen 뭐 이런 거 많죠. Cut, put Come 됐습니까? Go, went, gone See, saw, seen 다음 포커스 31에서는 뭐 할 거냐. 수동태의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한다는데요.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때 거 다시 얘기하는 거야. 중학교 1학년 뭐 1학기 그 다음 1학년 1학기 중에서도 유닛 1에서 배웠던 거 이걸 다시 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왜 그러냐. 방금 전에 수동태의 형태가 뭐 플러스 PP라고 그랬어. B동사 플러스 PP에다가 지금 뭐 집어넣는 거 하고 not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are you 그렇죠. Is it 이거 할 거 아니야. When is it made 한번 보겠어. When is the pyramid made 한번. 언제 건설됐냐고 묻는 거잖아. 됐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하겠다. B동사 있으니까 부정문하고 의문문은 B동사 있는 문장에 중1 때 배웠던 됐습니까? 뭐 중1도 아니 사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거를 하면 돼. Isn't made 안 만들어졌다 하면 Isn't made 뭐 사랑받지 않는다 Isn't loved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32에서는 수동태의 시제 조동사가 있는 수동태 하는데 이것도 방금 얘기했어. 됐습니까? It이 현재 만들어지면 뭐라고 할 거고 It is made고 과거에 만들었으면 It was made고 미래에 만들어질 거면 자 It will be made는 뭐가 있는 수동태가 되는 거야 또 Will이 바로 뭐니까 Will이 조동사니까 그게 만들어질 거다 It will be made 그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It may be made 하면 되겠죠 그것은 만들어져야만 한다 Should be made be를 빼면 안 됩니다. 그건 만들어져야 it should be made. 그게 조동사 있는 수동태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는 조금 이거 해석적 능력이 좀 필요한데요. 해석 능력이 좀 필요한데 자 사형식 문장 선생님이 이제 수동태를 시작하면서 몇형식부터 삼형식 무슨 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근데 목적 사형식은 목적어 몇 개 있는 거지? 두 개 있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사형식 문장의 수동태 뭐 간단하게 미리 맛 좀 보면요. 일단 능동태부터 만들면 my father가 뭐 했냐면 뭐 했을 것 같아? gave 했을 것 같잖아. 그렇죠? whom한테? me한테 뭘 할래? 아우. 뭐 머니? 그냥 머니? 알겠습니다. 뭐 이런 게 더 낫지 않나? 이것보다 더 나은 건 와우 역시 여러분들 속물들이야. 됐습니까? 뭐 이게 더 낫지 않나? 아 이 정도면 돼? 이제 오케이 됐습니까? My father gave me the building 됐습니까? 자, 이 문장을 해석하면 나의 아빠가 주었다 나에게 그 건물들을 자 근데 여기 목적어가 몇 개야? 두 개란 말이야 그쵸? 두 개니까 수동태가 몇 개 될 수 있다? 두 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진짜요? 네 왜 되느냐 자 그럼 내가 라는 말로 시작할까? 누가다 내가 내가 뭐 내가 그러니까 받았다. 누가 다 내가 그 받았다 하면 되죠 내가 받았다 그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하여 아빠에 의하여 너희가 뭐 영어스럽게 쓴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빠가 준 게 무슨 시제인지 봐야 돼 그럼 내가 받은 것도 과거라야 될 거잖아. 그럼 내가 과거에 받았다라는 표현은? 기브 게이브 기븐 what the buildings 그 다음에 나의 아빠에 의하여 by my father 이렇게 해주면 된단 말이야. by my 아 좋겠다 그치 I was given 우리 딸내미 꿈도 이거라던데 그렇죠
딸이 꿈도 재벌 집 딸 뭐 그래서 그랬지. 끝났어. 이번 생은 글렀어. 이랬지.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어떤 문장도 가능하다. 자, 시작을 우리말로 뭐라고 쓰겠어? 그 그렇죠. 그 건물들이 뭐 되어졌다? 주어졌다. 오케이. 오, 좋았어. 나에게. 누구에 의해? 나의 아빠에 의하여. 자, 그러면 마찬가지야. 그 건물들이 무슨 시제? 아빠가 줬던 게 과거니까 건물들이 주어진 것도 과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시작이 더 buildings 안만 길어봤자 day니까 과거니까 were given for me. 그렇죠. for me죠. 그렇죠. 그럼이죠. 그쵸. give a b, give for b니까. 그쵸. for b, for a니까 참. 그쵸. 뭔? for me 같은 소리 하고 있니? 아, 그쵸. 건물을 준 건 나를 위해서 준 거니까. 그쵸. 아빠가 나를 얼마나 위했을까. 그러니까 for me죠. 그쵸. 또 해야 돼. give a b, give b to a. 어? 자,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 야, 이거 아직도 못 외우고 있으면 어떡해. 어떤 사형식 동사, 수여 동사 중에 어떤 애들은 to 쓰고 어떤 애들은 for 쓰고 어떤 애들은 어떤 애들까지는 아니었지. 니들은 어떤 애는 of 쓰고 사실 어떤 애들이지만 있어요? inquire 물어보다 그렇습니까? ask하고 같은 뜻을 가진 단어가 있어요. inquire a, b. a에게 b를 물어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와, 이거 없었는데 왜 갑자기 튀어나왔지? 이거 무슨 문법이야?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할 때 그거란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사형식에 삼형식 전환해서 뭔 얘기를 계속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해 준 것 같다. 뭐 한 이 정도 있어요. 하여튼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러면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때 본격적으로 이 파트에 들어가면 어떨 때는 to 쓸 때가 있을 거고 어떨 때는 for 써야 될 때가 있을 거고 또 어떨 때는 of를 써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뭐 영어의 다른 파트는 수학하고 차이점이 많지만 수학과 영어의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문법 파트라고 했지. 문법 파트의 두 가지 특징 뭐가 있다 끝이 있다 그랬어. 두 번째는 뭐? 층위적이라 해서 층위적. 그렇죠? 전에 걸 모르면 그 다음 걸 모른다고. 곱셈 모르는 애가 더 나눗셈 하기 힘들다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2를 생각해내는 건 뭐야? 사형식의 삼형식 전환이라고 하는 언제 배웠던 문법이야? 1학년 때 배웠던 거죠. 1학년 2학기 때. 그렇죠? 그걸 통해서 2학년 2학기 때 배울 수동태 문법에서 얘가 왜 4가 아니고 2일까? 어? 여기는 왜 2가 아니고 4일까? 어? 이런 것들을 그때 문법을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게 될 예정의 사형식의 수동태고요. 근데 사실은 모든 수여동사를 다 수동태로 바꿀 수는 없어. 오케이. 자, 수여동사 중에서 이런 거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by a, b 하면 뭐였더라? a에게 b를 사주는 거죠. 그럼 얘를 사용해갖고 뭐 문장 하나 만들어볼까? I will buy you 뭐 사줄까? 나의 선물들. 됐습니까? 난 너한테 차를 사줄 거란 말이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이 바이가 사다니까 입장 바뀐 어떤 시는 무슨 뜻이야? 그렇죠. 구입된 하면 될 거야. 그러면 자, 얘를 주어로 해보면 뭐가 될 거냐? 네가 구입될 것이다. 말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돼. 얘는 이건 안 된다고. 위에 거는 얘도 주어가 될 수 있었죠.
얘도 주어가 될 수 있었어. 내가 받았다 라는 표현도 가능했고 건물들이 주어졌다도 돼. 근데 by라는 동사를 가지고 뒤에 나오는 간접 목적어인 받은 사람인 you를 주어로 만들어 보니까 사람이 팔렸어. 인신매매가 벌어졌어. 그러니까 되겠어 안 되겠어. 얘는 얘를 사용해서 주어로 못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너 말고 뭐가 구입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너를 위해겠죠.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언제 구입될 거니까? 미래에 구입될 거니까 a car will be bought when you for you by me. 됐습니까? 왜 갑자기 for지? 자, by AB는 뭐로 바꿀 수 있었습니까? by B for A였으니까. 됐습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다가 you를 넣으면 너는 판매될 거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형식의 수동태에서는 경우에 따라서 사람이 주어가 되면 어색한 의미일 때는 안 돼요. 뭐 그런 내용도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5형식 문장의 수동태 해놓고 뭐야 이거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목적격부 원형, 동사, 원형, 목적격부 by 이외. 자, 포커스 34, 35, 36 정리해보면 5-1이 있었고 대표 표현은 for a, b. 그 다음에 5-2는 make a 어떤이었고요. 그 다음에 5-3은 일단 얘가 A 유형이 있었고 B 유형이 있었고 C 유형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want A to do였고 그 다음에 얘는 make A do. 이때 make가 무슨 뜻이라고요? 시키다. 됐습니까? Let it go. Let it go. 그거 됐습니까? 미안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못 불러서. 됐습니까? Let it go. 미안합니다. See. 감동받을 줄 알았어. CA2 또는 CA. 어디 갔어 이거? 어? 이상하다. 아, 이걸 눌러야 되는구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해보면 I가 뭐 했냐면 아, we가 뭐 했냐면 call을 하는데 누구를 힘을 뭐라고 call할까? We call him Batman. 됐습니까? So he's Batman.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부른다 그를 배트맨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얘를 수동태로 바꾸면 일단 불린다죠. 그죠? 이 앞에는 그는 불린다, 그가 불린다. 그 다음 어떤 질문? 뭐 하시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 뭐? 배트맨. 누구에 의해? 우리들에 의해. 이렇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그가 부르는 게 아니고 불리는데 무슨 시제 우리가 부르니까? 현재 우리가 부르니까 그가 불리는 것도? He is called Batman by us. 그렇죠. 됐습니까? 이게 5형식의 첫 번째. 지금 모두 포커스 여기서는 뭐야? 명사가 목적격 보호일 때의 수동태 만들어 본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형용사일 때 만들어 볼까? 오케이. 그래서 뭐 she가 made 했는데 누구를 made 했냐면 나를 happily 하게 만들면 안 되죠. 왜냐면 so I was happily야. I was happy야. I was happy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러니까 뭐 되어졌다 하면 되겠죠. 만들어졌다 하면 좀 어색하니까 되어졌다. 누가 되어졌어? 내가 어떤 누구에 의해? 그녀에 의해. 됐습니까? 그녀가 만든 게 무슨 시제니까? 과거니까 내가 된 것도 그러니까 I was
happy? I was made 어떤 happy by her. 이렇게 하라는 게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에 수동태, 형용사인 경우에 수동태. 됐습니까? 선생님 7시 넘었어요. 뭐 이렇게 꿈지적꿈지적거려. 오케이, 누가 다 아이가 want 하는데 누구를 want 해? you가 뭐 하기를? to go there 하기를. 그렇죠? 난 네가 거기 가기를 원하죠. 그러면 you가 무슨 시제에 원함을 당해? 그러면 you are wanted to go there by me. 이렇게 한다고요. 됐습니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할 꼬람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